최근 중국은 고구려사에 이어 할례사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중 간 역사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할례사 왜곡을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이 사람, 경성대 사학과 한규철 교수다. 1970년대 이유성의 남북국 시대와 최치원이란 글의 자극을 받고 할례 연구의 꿈을 키워온 그는 미랍의 영역을 개척한 국내 할례 박사 1호로 신라와 발해의 외교 관계는 물론 발해의 종족 구성 등에 대한 해명을 통해 발해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발해사가 한국사에서 너무 공백으로 남아있고 내가 할 부분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발해사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생각에서 발해를 좀 무모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고대사를 바로 안다는 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통한다면 이제 우리는 중국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발해사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그들의 교과서에 당나라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라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사는 알다시피 고구려와 함께 우리들의 조상의 역사고 우리는 또 발해의 후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발해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강의 역사 특강 발해사 바로 알기 그 첫 번째 시간, 발해사란 무엇인가? 경성대 한규철 교수와 함께 발해는 국가가 아닌 당나라 내 지방 정권이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발해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발해사란 무엇인가, 발해는 어떤 왕조였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 좀 그래픽 디자인으로 멋있게 만들어진 그림 같죠? 네. 발해 1300호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 밑에 글씨가 그래픽 디자인 고 이용호 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1998년이 발해 건국 13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이 신라도로 해서 경주 쪽으로 탐험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오려고 했던 경주로는 못 오고 일본 쪽으로 가서 배가 난파당해서 네 사람의 장철수 대장과 이용우 대원을 비롯해서 네 사람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젊은 청년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까지 뭐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느냐. 발해라는 것이 우리들의 조상의 역사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다 한번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과 바꾸는 그런 탐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유작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니 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고구려 왜곡 이전에 이 발해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중국은 당나라의 지방정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국사다 그런 얘기죠. 발해가 중국사다.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80년대부터 발해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과서에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중국사다 해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도 한국사에서 발해사는 왠지 한국의 어떤 불혹편의 역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발효사가 우리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심지어는 학자분들도 발효사는 말갈의 역사지 고구려 유민들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줄곧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발해는 자그마치 228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왕으로 얘기해서는 15대 15왕이 거쳐간 왕조였습니다. 이건 적은 왕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사하고 다른 나라 역사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왕조가 존속됐는가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발해와 비교되는 우리 한국의 선조 왕조들입니다. 우리는 발해 228년 하니까 굉장히 뭐 짧은 역사라 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라의 비하면 그렇죠. 992년간이나 존속했고 고구려로 얘기하면은 이 705년 또 일부 견해로 얘기하면 945년간 있었던 왕조가 고구려였습니다. 백제는 681년이고 이 가야가 490년, 뭐 조선이 518년, 우리에서는 뭐 400년, 500년 왕조, 1000년 왕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발해는 228년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우리 역사에서 조금 많이 잊혀지는 원인이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러면은 중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주 왕조하고 발해보다 이 단명했던 중국 만주 왕조입니다. 진나라는 14년밖에 안 됐죠. 우리가 뭐 유명하지만 37년밖에 안 됐어요. 송나라도 북송 이 166년이고 이게 이제 남송으로 이 쫓겨가기 가서 이 152년입니다. 뭐 남송 북송 합해야 이제 이 300몇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라가 218년, 금나라가 119년, 원나라도 97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은 발해 228년이 우리 역사에서 그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왕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발해보다 좀 장수했던 중국 왕조는 이 한나라가 230년밖에 안 됩니다. 발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기간이. 당나라도 289년, 명나라도 294년, 청나라가 295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는 발해사에 대해서 결코 소홀할 수 없지 않느냐. 228년의 역사가 우리 한국사의 부록편의 역사는 아니다. 중심부에 서서 신라와 발해가 남북국의 역사로서 당당하게 한국사에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이 발해가 이 차지했던 위치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백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두산 하면은 고구려만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백두산 역시 발해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은 이 우리의 한민족과 이 만주족들도 함께 민족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백두산에 가서 요즘 관광객 가가지고 중국인들은 거기서 참외도 깎아먹고 수박도 터먹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생각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영산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백두산을 우리 모두의 어떤 정신적 그 센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해도 역시 고구려와 같이 우리들의 어떤 백두산이 어떤 발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이걸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를 영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고구려에 비해서 당나라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 비해서 1.5배나 됐어요. 동북 지방으로 훨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서쪽 지방 부분은 고구려가 조금 더 많았던 것이고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이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보다는 4배나 컸으니까 우리 어떤 민족사 최대의 강력을 가졌던 왕조가 발해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고구려보다도 발해는 더 이 1.5배 정도의 넓은 광역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걸 이제 행정지도로 얘기해서도 5경 15부 62주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 곳이었었다. 이걸 이제 이 흑수말갈과 이 신라 이런 부분을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코 함경도와 평안도를 포함하고 있죠? 함경도와 평안도는 고구려, 발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과 관련되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죠. 그 뒤에 요 나라, 금 나라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자식을 낳고 사랑을 했던 곳입니다. 이걸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최근에 1월 달에 중국에 가서 발해 유적 찍은 곳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 황해도 지역과 이 요동 지방이 완전히 발해 영역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이 황해도 심지어는 평안북도와 황해도 이런 부분까지도 당나라 영역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곳에서 이 발해 유적을 복원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발해사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소래에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1950년 이전에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뭘 썼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논문 편수가 발표입니다. 일본은 1950년 이전에 만주국 침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굴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썼죠. 심지어는 러시아도 이 한국보다 더 많은 글을 남겼어요. 이른바 이 러시아의 그 연해주 지역 있죠.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의 영역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80년대에 가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하여튼 한국은 상당히 미미하지만은 이 80년대부터 이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저도 이 80년대에 글을 써서 여기다 편수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그 발해사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 하는 부분은 뭐 말갈 왕조다 하는 생각을 깊이 가졌고, 발해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표로 보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각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들 보면 한국이 260명, 중국이 415명, 일본이 261명, 러시아가 68명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글을 썼다는 거죠. 한국은 619편, 중국이 1176편, 일본이 677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아까 금방 다시 본 것처럼 중국이 80년대에 갑자기 글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80년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개혁개방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문화대혁명 동안에 지식인들이 많은 그 억압을 받고 이 어떤 그 암흑시대라고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해사와 고구려사로 얘기하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고구려와 발해사를 조선사,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사로 여겼던 분위기가 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대혁명이 있고 난 이후에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커졌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 중국의 조원라이 총리, 주은래 총리라고도 하죠. 그분이 했던 얘기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은 고구려나 발해는 다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그런데 제 발해사 하는 사람으로서 고구려에 강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발해에도 강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조선사의 역사고 발해도 조선사의 역사라는 것이 강조됐던 주울래 총리의 얘기입니다. 그건 저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죠. 거기에서 발해사에 대해서 왜 강조점을 뒀다고 할 수 있느냐. 63년부터 4년까지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공동 발해유족 발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 직전에 이 공동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발해유적지 가지도 못한다고, 얼씬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처지였었단 말이죠. 공동 발굴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중국과 조선과의 어떤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역사 영역이다. 중국은 현재 자기들의 땅인 고구려 발해 땅이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역사는 과거의 조선의 역사였던 지역이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영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역사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북한이 일정하게 대화가 돼서 공동 발굴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의 어떤 그 담화로서, 얘기로서 우리는 이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나온 이제 발해국 소개 간판이었습니다. 이것은 93년에 찍은 것이지만은 제가 이제 80년대 갑자기 발해 논문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직후부터는 중국에서 이 문화대혁명 하는 과정에서는 대한족주의라 해서 모든 것을 한족으로 어우르는 대한족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점점 개혁개방을 하고 핑퐁 외고 이렇게 하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족주의만 가지고 안 됐죠. 그래서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 연방국가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지금 55개 소수민족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 55개 소수민족을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 조선족들의 역들이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55개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고대에도 중국 역사였다 하는 부분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토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고대의 역사주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점점 변질되어 나갔다. 그런 이제 이걸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는 어떤 소수민족을 단속해야 될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소수민족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부분. 그래서 86년부터 10년간은 서남공정이라고 해서 티벳에 대한 이 공정이 있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계획 그런 뜻입니다. 이 티벳이 1950년에 중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 영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역사적 연고권, 고대에도 이 서돌고래 역사도 고대로부터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 티벳은 모국이 없어요, 모국. 그런데 조선족들은, 소수민족, 조선족은 모국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서 7천만이라고 하는 모국이 있고, 고구려 역사나 발해사 왜곡을 하면은 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80년대는 발해사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없는 발해사였기 때문에 특히 이 다른 역사보다도 고구려라든지 다른 민족의 역사보다도 동북지방에서 이 동북지방이라는 것은 중국인들로 얘기해서는 항상 동북지방입니다. 우리는 어딥니까? 우리는 북방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은 북방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북방입니다. 그 북방지방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이, 중국으로서는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이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발해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서 이 발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조의 지방 민족 정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3년에 이 간판인데요. 흥룡강성 발해 상경유지 박물관에 있는 이 소개 내용입니다. 발해국 소개 내용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해국의 성격에 관해서 중국에서 주로 얘기해왔던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한자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장태상이라는 부분은 당대 흑룡강 지구의 지방 봉건 정권인 발해라는 글이죠. 그 밑에 있는 회준제 동진능시라는 부분, 이 그 발해와 당왕조의 예속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고, 이게 전부 79년과 80년입니다. 81년에 글을 보면은 발해는 이 아국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일개 지방정권이다. 엄승은이라는 분이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양소전이라는 분도 발해는 아국 당왕조 할속의 이 직할의 소수족 지방정권이다. 강숭붕이라는 분도 발해는 당조에 예속돼 있었다. 또 발해는 당조 통화라의 지방민족 정권이다라고 장음씨는 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82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당시 발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발해에 대한 첫 대비 논문을 83년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사실 저도 좀 자극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이 손흥영 씨는 이 당조대, 이 당조가 발해의 경영과 관할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건군이 이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의 잘못된 것을 규탄한 글이 왕건군의 글로 나옵니다. 왕건군 하면은 이 광개토왕릉비에 대해서 이 유명한 분입니다. 뭐 이런 것 논문들을 봐도 이 중국이 발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역사 왜곡은 80년대부터 발해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 직후에는 이런 것이 통일적 단민족 국가라고 하는 논리로서 이것이 좀 더 한 단계 업데이트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최근에 그 동북공정으로 나타났죠. 동북공정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고구려도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동북공정에서는 이게 좀 공개적으로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 삼국사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예. 삼국사기 삼국이 어디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죠. 예. 삼국유사의 삼국도 어디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죠. 예. 이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고 중국사라고 하면은 삼국사기가 부정되는 거죠. 예. 아마 그러면은 중국에서 중국의 역사책도 아마 이 모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것, 고구려 봉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발해에는 발해 봉기라고 하는 기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역사, 이 발해사가 다른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왜곡되기가 쉬웠던 이유다. 그런 얘기죠. 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일기장 안 쓴다고 내 개인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발해도 228년간의 왕조사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큰 어떤 문화의 꿈을 실천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 발해는 당나라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고구려에 비해서도 자주적인 왕조였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 책을 보니까는 벌써 그 일본의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발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발해에 대해서 신라의 조선반도 통일과 발해다 해서 발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발해가 빠진 책도 있고, 이제 일제 만주 침략기 이런 때는 발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하나로서 보면은 조선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통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독립운동에 일본에는 이 발해사가 없고 고조선 삼국 고려시대 해가지고
발해가 빠져 있죠. 네. 이런 어떤 그 일본이지만은 지배층 고구려인민 피지배 계층 말갈이다 해서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우리 교과서에 주로 발해가 지배층은 고구려인민이고 피지배 계층 말갈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조선통사 이후에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서는 발해를 이 조선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통일신라와 발해다 해서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그 발해 영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일본 섬나라가 전혀 그 일본에서 발해의 땅을 일부라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이 발해 땅이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본이 발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228년 동안 34차례의 그 왕복 48차례입니다.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34차례. 일본에서 발해로 14차례, 48차례의 왕복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천년 역사에서 좀 우호적으로 일본과 교류했던 것은 10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요즘에는 환일본해권이다 해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동해지방을 환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라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 하는 것을 그 역사적 명분을 한편으로는 또 이 발해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발해가 상당히 미묘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이 발해가 일본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또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동북공정이라고 했을 때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이 뭐냐? 거기에는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와 다 관계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이 중국과의 어떤 국경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북 지방사 연구라든지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중조 관계사 연구. 우리가 가장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동북 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연구, 미친 영향 연구에 만약에 북한 정권이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북한 정권이 다른 변화가 생겼을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동북 공정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와 그 중국의 어떤 국경 내지는 중국과 이 한국의 어떤 국경 문제도 깊이 동북 공정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순수하게 이제 어떤 역사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역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론에 입각한다면은 어떤 중국의 소수 민족이 어떻게든지 이탈하면은 안 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한반도 정세 변화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당나라하고 그 발해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보니 흔히 얘기하는 조공이라든지 책봉이라든지 해서 얘기하는데 발해에서 당나라로 한 100회, 당나라에서 발해로 30, 30회 뭐 이런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왕래가 있었던 발해이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네. 하여튼 이 발해사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하는 면에서 자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한편으로는 고구려하고 발해하고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적들은 이 고구려 유적이라고 안 하고 가급적 발해 유적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심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구려는 당연히 어떤 조선의 후예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발해사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한국에서 별 항의도 안 하고 발해사에 대해서는 또 기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해 유적이다라고 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우려를 제가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 박물관에, 중국의 박물관에 가서 한번 들어가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이죠.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발해 연구자라고 해서 박물관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 흥룡광성 직원하고 같이 갔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볼 수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94년이었고 이 그 직전에 집안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집안 사건이라는 건 뭐냐? 집안에서 고구려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북한 학자들과 중국 학자들이 참석하는 그런 국제 학술 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이 얘기는 바로 중국사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남북한 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도 있고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유사도 있고 그리고 중국 자기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당서 신당서 소학이라는 책에서 해동삼국이라고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고 또 동이열전에다 얘기하고 있는 그 역사를 어떻게 그 뭐 중국사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항의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중국 학자가 좀 이 몸이 허약한 분이 졸도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른바 집안 사건이라고 해요. 그 이후로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가서 조금 좀 도가 지나치는 행동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백두산에 가가지고 뭐 만세를 부른다든지 예, 역사 주권을 내세우면서 이게 뭐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뭐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좀 흥분했겠습니까? 네. 우린 그래서 이 백두산만 가도 모든 사람들은 중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백두산 안 가면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느 중국분하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 중국 가가지고 꼭 백두산만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백두산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마음의 고향이 가지고 있는 고구려와 발해가 역사가 진행되던 그 백두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나 발해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조금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전부고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은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죠. 네. 특히 이제 고구려사 부분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히 고구려사 부분 이전에 발해사의 부분도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구려사 왜곡이라든지 앞으로는 고조선 왜곡 이런 것까지 미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어떤 조상의 역사다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한국사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발해사가 발전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기록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자주 얘기했죠. 기록이 이 중국에도 북적열전이라 해가지고 북쪽 오랑캐 열전에 발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사기 말고 사국사기 해가지고 발해가 하나 끼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 발해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거란족인, 이민족인 거란족인, 거란족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왕조의 순환이 없었던 거예요. 왕씨 고려에서 이씨조선이 된다든지 김씨 진라에서 왕씨 고려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체 내부의 역사 순환이죠. 그런데 거란, 야율시 거란이 대시 발해를 계승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역사를 기록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발해인들이 쓴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구사증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우리 항구사, 삼국사기에 발해사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해 유민들이 고려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썼던 기록이 있답니다. 뭐, 진예국이란 이런 게 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건 전해오지 않고 그 책만 있었다고만 얘기하거든요. 그 책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조금 사료적인 가치로서 조금 믿기가 어려운 부분, 좀 못 믿을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를 못해요. 이래서 발해의 어떤 역사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더 확인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라 중심적으로 역사가 발전했다는 부분, 이것도 또한 발해 역사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신라에 있어서도 통일신라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통일신라가 어디를 계승한 통일신라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통일의 통일신라죠? 그런데 발해는 또 어디를 계승한 발해라고 그래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하니까 삼국통일의 통일신라와 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같이 양립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통일신라 시대에 많이 했지 남북국 시대라고 많이 표현 안 했습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 발해에다가 똑같이 의미를 두고서 양국 정통을 따지는 거거든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가 정통왕조입니까? 얘기할 수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다 정통왕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라만이 우리 정통왕조고 발해는 우리 정통왕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가 북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고구려 이 발해 앞에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고 남쪽에서는 주로 신라 중심적으로 되어 왔고 그리고 그 신라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도 김부식 등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라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었었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발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하게 된 원인이었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북한에서는 통일신라라고 안 하고 후기신라라고 합니다. 후기신라. 이 신라에 있어서 후기신라로 가면 좀 이상하죠. 신라가 통일이 안 했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통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후기신라라고. 거기서 통일이라고 했을 때는 북쪽에서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는 것이 발해하고 모순이 되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발해가 건국되고 난 이후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대신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발해사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발해 역사를 위해서는 이 발해인들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역사에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심지어는 우리가 기록한 삼국사기에도 중국 중심적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봉기라는 게 고구려 봉기. 이 고구려 봉기는 대단한 겁니다. 봉기는 황제들의 역사를 쓰는 봉기예요. 우리가 고구려사가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것도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삼국사기도 중국의 기록을 갖다가 많이 베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쓰는 사람들의 역사관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깊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왕조 중심적인 역사관을 발해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벗겨놓고 생각해야 된다.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만 그 대한민국 사람 하는 식의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국인이라고 했어요. 국인. 나라국자 쓰는 나라 국인. 수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야인. 야만인의 야인. 또는 비천하다는 비인.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가 멸망할 때 신라를 경주라고 고쳤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신라를 경주로 고쳤다? 무슨 말이에요?
신라 사람 하면은 주로 경주 사람만을 많이 얘기해왔다는 얘기죠. 이제 특히 발해사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민족의 말갈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사람들을 깔봐서 멸시해서 수도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저같이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 말갈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왕조 중심의 역사관, 도성 중심의 역사관.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어느 정도 벗겨놓고 생각을 해야만 발해가 제대로 보이고 또 서울 중심의 역사관을 벗겨놓고 생각해야만이 발해사를 올바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 역사의 복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발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역사 기록은 선택 자체가 주관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당하지 않아서 기록을 안 해가지고 발해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했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의 눈 또는 지배층의 눈, 이런 것들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발해 사람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발해 사람이었으면은 저런 사료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런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번엔 오늘은 이 시간 이걸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저기 국내에서는요, 동아시아적 입장에서 고구려나 발해사를 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사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국사 해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책에 보면은 국사의 신화를 넘자, 고구려와 단군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 아니면은 민족주의는 배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고구려와 발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국수주의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근데 메로빙거, 카롤링거 왕조하는 서양 역사하고 다릅니다. 서양의 역사는 이 그 왕조의 교체 부분,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의 역사가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양의 역사는 분명히 좀 달라요. 중국에서는 요사나 금사, 원사 이런 것까지, 그건 사실 중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25사를 가지고 있어요.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삼국사기, 고려사, 뭐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왕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부모도 조금 제가 막내인데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1890몇 년생이에요. 아버지가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도 아버지를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종족과 역사를 연구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는 종족, 민족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이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국사를 해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우리 국사책에다가 고구려사를 넣어놓고 발해사를 넣어놓고 공부하니까 중국하고 자꾸 마찰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고구려사 책 따로, 발해사 책 따로, 백제사, 신라사 책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큰 교과서에다가 이 뭐 일본사도 넣고 중국사도 넣고, 중국이라고 하면 요나라, 금나라, 또 중국의 명나라, 송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동아시아 교과서를 만들면은 거기에 어떤 민족 귀속성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시아의 평화를 일구는데 나름대로 기여하는 교과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국사 해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국의 중국 교과서를 해체하고 일본에는 일본 교과서를, 일본사 교과서를 먼저 해체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과서가 제일 나중에 해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에는 애국주의가 있습니다. 55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애국주의가 있습니다.
한국은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이 잘 되자는 주의예요. 우리는 방어적 민족주의예요. 살수대첩, 기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대첩. 우리는 다 전쟁에 이겨서 나온 이름들이죠. 전쟁에서 나온, 이겨서 나온 이름들인데 우리가 공격해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전부 방어에 이긴 거예요. 방어. 우리는 저 방어에도 정당 방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침략하는 외국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하게 방어해서 이긴 것이었던 거죠. 뭐 고구려하고 이 수당이 전쟁 이런 부분도 국내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이 정도로 하면 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에서 지금 발해사 연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고구려와 발해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봐야지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중국도 고구려나 발해와 같은 중국 땅에 있는 이 고대의 역사를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토주권하고 역사주권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고대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던 거냐?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 중심의 국제질서는 인정합니다. 당나라 중심의 국제질서는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나라의 지방이 고구려 발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신라의 지방이 당나라였다고 해보십시오. 중국인들이 수긍하겠어요? 분명히 당 중심의 국제질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만은 이것은 이 당의 지방정권이었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거죠. 지금 현대 중국인들은 동북지방의 고대 역사로서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발해 얼마든지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사로서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대에도 중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답변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네, 저희들은 역사를 하면서 항상 평화를 생각합니다. 이 고구려나 발해 연구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 문제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진실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부끄럽다 하더라도 진실이었던 것이고 자랑스러웠다 하더라도 진실이었던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에다가 맞춰서 깨맞추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발해도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발해사는 무엇인가, 발해는 어떤 왕조였는가 하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